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MBC의 왜곡, 보도, 조작 사건, 그래서 MBC 이번에 때려잡아야 돼, 그리고 MBC 민영화해야 돼,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막 조작을 했는지 왜곡 보도를 했는지는 제대로 다른 형식으로 좀 밝혀질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려면 자기 반성이 먼저 좀 있어야 돼요. 대통령께서 어떠한 비속어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말들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일단 원인 제공자잖아요.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 안 하셨으면 이러한 사달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약식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해라 라고 이틀 전에 얘기하신 것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과연 많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국민의힘 하는 행동이 옳구나, MBC가 자막 조작을 했구나, 어떻게 판단할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